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아주 화끈하면서도 달달한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예전에 구워 먹는 아이스크림 프리즌 스모어를 한번 했었죠. 아이스크림 위에 마시멜로를 짜서 토치로 구워서 먹는 그런 디저트였는데,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모든 걸 합친 그런 디저트, 그리고 노후분으로 아주 근사한 디저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레오와 치즈, 마시멜로우, 초코, 그 다음에 화려한 퍼포먼스까지 진짜 모든 걸 갖춘 것 같습니다. 이 다섯 개 중에 좋아하는 거 한 개라도 있으시겠죠? 골라먹는 재미, 디저트계에 맛있는 것들이 총출동했다! 노후분으로 아주 근사한 디저트 만들기 지금 시작합니다. 크림치즈, 이건 전분인데요, 옥수수 전분이나 감자 전분. 우유, 이건 생크림인데요, 요거트로 대체 가능합니다. 설탕, 계란, 그 다음에 부드러운 걸로 저는 마가레트를 준비했고요. 저는 오레오도 준비했습니다. 뭐 다이제나 뭐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오레오 쿠키는 크림을 제거한 뒤 고운 가루로 만들어주세요. 마가레트와 오레오 쿠키 가루를 볼에 넣고 손으로 자르게 줍니다. 잘 뭉쳐질 수 있도록 녹인 버터나 생크림을 넣고 한 덩이로 만들어주세요. 크림치즈는 부드럽게 풀어준 뒤 설탕을 2-3회 나눠가며 휘핑해주세요. 그 다음 계란은 한 개씩 넣어가며 휘핑해줍니다. 생크림과 우유를 넣고 섞어준 뒤 전분을 넣고 덩어리지지 않게 잘 풀어주세요. 전기밥통에 버터나 식용유로 한번 코팅해준 뒤 쿠키 반죽을 바닥에 평평하게 펴줍니다. 그 위에 치즈케이크 반죽을 부어주고요. 전기밥솥에 넣어 취사 두 번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취사가 끝나면 냉장고에서 차게 굳혀줍니다. 차게 굳은 치즈케이크는 먹기 좋은 크기로 조각 내어주세요. 마시멜로에 물 소량을 넣고 녹을 때까지 전자레인지에 돌려줍니다. 저는 마시멜로를 직접 만들었지만 간단하게 시판용으로도 할 수 있고요. 마시멜로 레시피는 제 구워먹는 아이스크림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녹은 마시멜로로 치즈케이크를 코팅해줄 건데요. 이 아이디어는 프리즌 스모어라는 디저트에서 얻었습니다. 마시멜로를 입히고 냉동실에서 얼려줄게요. 풍선을 이용해 데코할 초콜릿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녹인 초콜릿을 세척한 풍선에 묻혀서 굳혀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퍼포먼스! 바로 불쇼인데요. 이거는 고량주예요. 중국 술인데 아주 독하고 이게 5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미성년자 여러분들 술 안 되는 거 아시죠? 술도 안 되고요. 불도 위험합니다. 꼭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부모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마지막 하이라이트! 고량주를 이용해 불을 붙여주면 불타는 치즈케이크 스모어 완성입니다. 이렇게 불을 붙이면 겉에 마시멜로는 구워지면서 흡사 프리즌 스모어 맛을 낼 수 있고요. 위 초콜릿은 열기로 인해 서서히 녹습니다. 보는 재미, 먹는 재미 둘 다 챙길 수 있는 화려한 디저트입니다. 미성년자는 절대 혼자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하세요. 한 번 더 불 붙이고 하나, 둘, 셋! 우와! 우하하하! 보이시죠? 어, 초코 녹고 있다, 녹고 있다! 오! 하, 너무 아름답다, 진짜. 여러분, 행복합니다. 성공했어요. 꾸덕한 치즈, 뭐 있어? 이 초코 녹은 거랑 마시멜로우랑 같이 치즈케이크랑 오레오랑 같이 치즈케이크 단면이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촘촘하고요, 꾸덕해요.
맛좀. 와, 여러분 보셨죠? 제가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뭐 초콜릿 모양도 만들어보고 불시오도 해보고 불에 타는 케이크. 여러분 불은 혼자서 부모님 동의 없이 이렇게 따라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부모님과 꼭 함께 하시고요. 뭔가 저의 드림 케이크였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거 다 넣었습니다. 치즈, 초코, 마시멜로, 딸기, 그 다음에 화려한 퍼포먼스에 오레오 쿠키까지. 불에 타는 케이크, 보는 재미와 먹는 재미까지 두 가지 토끼를 잡은 화려한 디저트를 만들어봤는데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즐겁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